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두 달 연속 직무수행 지지도 톱3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 7월 정례조사에서 임 교육감의 긍정평가는 45.4%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. 전체 1위는 전남 장서군 교육감, 2위는 제주 이성문 교육감이었으며 대구 강은희 교육감의 긍정평가는 37.8%로 12위에 머물렀습니다. 이로써 임 교육감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톱3를 지켜냈습니다. 임 교육감 지지도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는 정책 이행 및 현장 소통 강화,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메이커 교육관 본격 하동,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북형 원격 수업 방안 모색,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위기 대처 능력 등을 꼽고 있습니다.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신나는 교실, 소통하는 학교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권혜선이었습니다.